저는 조동희라고 하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되게 단순한데요. 2009년도에 이제 친구들하고 아프리카의 우물 하나만 만들어 보자. 네, 학교들을 둘러보고 이게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도 없고 이제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을 만드는 것까지 하게 돼서 거의 10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서 아프리카의 그물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다는 걸좀 알게 됐어요. 다른 지역들보다. 사실 저희는 정식 단체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책을 이걸 만들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일단 저는 이 책이 많이 쓰이게 하는 게 제일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제일 큰 목표거든요. 내 주위가 같이 행복해야 그게 정말 즐거운 게 아닌가. 각자 할수 있는 안에서 같이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보면 좀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생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합니다.